한국의 어떤 정책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오면 딱 연극이죠. 연극? 예. 힌트예요. 그리고? 연극킹. 네. 마스킹. 자, 오늘 두 분, 자파 그리고 캐시와 함께 알아볼 한국의 정책은요. 공연 예술 정책입니다. 수많은 공연장이 즐비한 한국의 브로드웨이. 1년 365일 다양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대학로 탐방에 나섰는데요. 많은 예술 작품도 연극들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콜롬비아는? 네.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예요. 연극 문화가 따로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하루에도 정말 수십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뮤지컬 볼래요? 그러면 고를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옵션들이 진짜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뭐죠? 부학감 대학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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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웰컴 대학로 행사라고 해서요. Can you speak Korean? Yes, I can speak Korean. 한국말 편한대로. 네, 그럼 한국말로 할게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여기 저희 웰컴 대학로라 해서요. 저희 대학로에 찾는 외국분들한테 대학로에 있는 다양한 공연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좀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티켓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시 좋아. 할인할 때. 한국의 공연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아시아 유일의 공연 관광 페스티벌. 웰컴 대학로 행사가 이곳 대학로에서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다인 70여 개의 공연이 참여해 할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로 외국인 관객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공연 예술에 대한 반응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상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는군요. 관광공사 2층의 지하 K스타일 허브에서 러시 티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 티켓은 19개의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된 가격으로 늘 외국인분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북이 있어요. 대학로에서 있는 다양한 공연들을 저희가 공연 영어로 이제 설명해 준 것들이 있는데 지나갔을 때 유명한 공연들이에요. 네. 몇몇 개는 보시면 뭐 김종욱 찾기라든가 아니면 올리우 같이 대학로에서 유명한 공연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 자막도 나오는 공연이고 네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나 본 적 없어서 그냥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기대가 돼요? 네. 어. Let's go.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